20세기 최고의 거장 마우리초 폴리니가 3월 23일 별세했습니다. 쇼팽의 정석이라 불리며 1960년 18살의 나이에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우승한 폴리니. 당대 최고의 거장이자 명예 심사위원장 루빈스타인은 저 소년이 기교적으로 심사위원들보다 더 낫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폴리니는 우승 이후 돌연 공연을 취소했는데요. 당장의 인기를 뒤로하고 더 성숙한 연주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를 찾아가 수년간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1968년이 되어서야 다시 무대로 돌아왔죠. 이미 예리하고 명확했던 연주에 거장의 면모까지 갖춘 그는 고전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80이 넘는 나이에도 활발한 무대 활동을 했던 폴리니. 직접 한국 팬들을 만나고 싶다는 서한도 보냈지만 결국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서도 쇼팽을 연주할 것 같은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열정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